안녕하십니까, 송일준입니다. 지난 2일 국회에서는 허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한국 여성운동이 거둔 성과의 하나이자 양성평등, 인권신장, 민주주의의 가치에도 부합하는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여성계에서는 올해를 빈곤여성 대책의 해로 정했습니다. 그것은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는 이들 중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훨씬 높고 빈곤에서 벗어나는 것도 더 힘들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오늘 97주년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서 여성 빈곤 문제, 그중에서도 엄마와 아이들만이 함께 사는 그런 모자 가정 문제를 다뤄볼까 합니다. 이현숙 PD가 취재했습니다. 작년 한 해와 올해 초 생활고와 처지를 비관한 나머지 엄마가 어린 자식과 함께 죽음을 선택한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죽음까지 몰고 간 것일까? 지난 9월 27일 새벽 4시경 춘천시 동산면 부근의 중앙고속도로 갓길에서 승용차 한 대가 화염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전소된 차량의 뒷좌석에는 10살가량의 남자아이가 불에 타 숨져 있었습니다. 반항하는 흔적은 없었고 자다가 소사당한 걸로 추측이 가능합니다. 차량에서 탈출한 동승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상황이었고 트렁크에서는 휘발유통이 발견됐습니다. 자살 기도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검거된 동승자는 숨진 아이의 엄마 강모 씨. 2년 전 남편과 별관 강 씨는 아이를 혼자 키워야 하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온 나머지 이미 1년 전부터 자살을 결심해왔다고 합니다. 본인이 아이가 사는데 지쳐 있었어요. 사는 게 힘들고 앞으로 뭐 전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전망 같은 게 안 보였던 것 같아요. 강 씨는 아이와 함께 승용차를 빌려 보름간의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빠와 친척들도 만났습니다. 아이가 잠든 새벽녘 차가 멈춘 곳은 춘천 방향의 중앙고속도로 갓길. 차량을 갓쪽에 대놓고 그때 범행을 한 겁니다. 시간적으로도 사람이 없는 시간대고 차량통이 드물고 하기 때문에 일부러 범행 장소를 여기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휘발유가 뿌려진 차 안에 불을 붙인 순간 그러나 강 씨는 예상치 못한 불길에 놀랐다고 합니다. 자신은 밖으로 뛰쳐나왔지만 아이는 미처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피의자 진술대로라면 순간적으로 불을 질렀을 때 놀랐다. 놀라서 자신도 모르게 뛰쳐나왔다. 휘발유가 순간적인 폭발력과 화염에 휩싸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자살을 결심한 사람일지라도 불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뛰쳐나올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아이를 죽음으로 몰아간 비정한 모성은 지금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여긴 어디입니까? 밤이면 노숙자들이 모여드는 서울 영등포역 부근입니다. 이곳에 유명한 모자 노숙자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가 봤습니다. 네. 어떤 데 안 저 옷도 입고 어떤 데 너무한 게 개 막 도댕이. 저녁 7시경 취재진은 지하도에서 아이를 업고 있는 여성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노숙자로 보기엔 깔끔한 행색이었습니다. 업고 있는 아이가 제법 커 보이는데 몇 살이나 됐어요? 8살 가량 된 남자 아이였습니다. 내가 이거 몇 시부터 업고 있었냐? 뭐지? 아침부터가 아니라 낮이었거든. 이거 한참 안 잤나 보네. 그래서 내가 몇 시부터 업고 있냐 이제 그러니까는 6시. 잠은 여관에서 자거나 노숙을 하고 끼니도 밖에서 해결한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아이까지 데리고 노숙 생활을 하게 된 겁니까? 엄마 말에 따르면 일을 하면서는 아이를 돌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아이와 함께 돈 버는 길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바로 구걸이었습니다. 나는 애기하고 애기 아빠가 안 살고 그냥 애기 키우고 혼자 살아. 아이고 힘들잖아. 애기 아빠는 다른 데서 몰라 연락이 안 되고 연락 좀 해보려고 찾아놨더니 또 잊어먹어서 수첩을. 그동안 몇 번이나 쉼터에서 생활을 해봤지만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왔다고 합니다.
엄마는 이미 세상과 너무도 높은 담을 쌓아놓고 있었습니다. 나는 사람 처음 몰랐어. 아. 수업을 몰랐어. 안 돼. 그래, 그래. 맞아. 사주면은 얻어먹긴 해도 속을 어떻게 알아? 맞아, 맞아. 안해요? 그래서 나는 사람을 상대 안 해요. 사람을. 무서우니까. 그런데 취재 도중 영등포역 노숙자들 사이에 떠도는 또 다른 소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꽃님이 혹은 햇님이로 불리는 17살 노숙자가 아이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햇님이, 햇님이나. 햇님이 아기 낳나? 올해까지 1월달에. 올해 1월달에 낳았어. 수소문 끝에 아기가 있다는 한 노숙자 쉼터를 찾아가 봤습니다. 아기 우유 먹네. 보세요. 아기는 태어난 지 채 3주가 되지 않은 핏덩이였습니다. 젖 먹고 있는데 아이고 예뻐라. 근데 조금 작아 보이는데요? 예, 2.27kg으로 태어나 며칠 동안 인큐베이터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엄마 꽃님이가 3일 전 편지 한 통을 남기고 행방을 감춰버렸습니다. 나이에 비해서 아이를 키우는 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예, 하지만 출산 전 꽃님이는 17살이라는 나이답지 않게 아기를 잘 키우겠다며 야무진 결심을 했었다고 합니다. 너 애 낳아서 키울 거니? 하고 물어보니까 예, 그렇더라고요. 만일 애를 버린다면 집에서 부모님들이 나를 버린 것처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역을 떠돌고 이렇게 정체 없이 사는 것처럼 얘도 내가 버려버리면 나 같은 그런 천체를 밟지 않겠냐고. 그러면서 얘가 그 눈빛이 아련해지고 막 그랬어요. 자기 스스로도 아픈 상처가 있었군요. 네. 15살 때 부모의 이혼으로 집을 나온 꽃님이는 거리에서 자랐지만 줄곧 봉사활동을 해왔다고 합니다. 꽃님이란 이름도 그래서 얻게 된 것입니다. 출산 후 엄마 꽃님이는 쉼터에서 마련해준 이곳 쪽방촌에서 생활했습니다. 아기 흔적이랑 여기 이부자장 있네요. 기저귀도 널려있고 아기 엄마 방 같은 그런 흔적들이 보이네요. 신발 저거 사주니까 얼마나 좋아하고 신발 저거 그랬어요? 누가 선물해 줬어요. 선물해 줬는데. 그러나 기찻길 바로 옆에 자리한 쪽방촌은 갓난아기가 있기엔 너무도 험한 곳이었습니다. 어떻게 아기가 자주 울었나요? 아이고, 그걸 어떻게 말로 표현도 합니까? 아기는 놔주고 문 걸고 나가가지고 들어야 말이죠. 핏덩이 예건이는 밤낮으로 울음을 터뜨렸고 제대로 산후조리도 받지 못한 어린 엄마에게 이곳의 생활은 지옥과 다름없었을 것입니다. 며칠 후 꽃님이가 돌아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오른쪽. 네. 예. 아이고, 무슨 키가 저렇게 작아요? 예. 그동안 꽃님이는 역 주변에서 노숙을 했었다고 합니다. 아기를 두고 멀리 참아 가지를 못했군요. 네. 미안한 마음이 컸을까 꽃님이는 한동안 예건이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앞으로 아기를, 예건이를, 혜님의 아들을? 솔직히 말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꽃님이는 굳은 결심을 내비쳤습니다. 가르만 필요 없고요. 그냥 한 달만 기다릴게요. 주민센터 예건이가 잘하는 것보다 조금 더 나을 환경에서 좀 더 나을 엄마가 만나서 예쁘게 자랐으면 좋겠고 예건이 가고 나면 당분간 봉사에 맞춰보려고 하고 싶어요. 도저히 키울 형편이 안 되니까 아이를 포기하겠다는 얘기죠? 네. 키워주고 싶었는데 엄마가
철이 없어서 그런 책이 있습니다. 어떻게 가더라도 항상 예수님이 우리의 권위 지켜주실 거고 좋은 부모님 만나도 이쁘게 자랄게 내 머리 제일 사랑하는 거 알지? 예건이는 아기가 없는 한 목사 부부에게로 입양이 결정됐습니다. 뭘 쓰는 겁니까? 친권 포기각서를 쓰고 있는데요. 그리고 엄마 꽃님이는 예건이와의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자기가 낳은 자식을 포기하고 또 길거리에서 아이와 함께 노숙을 하고 때로는 동반 자살 시도까지 하고 참 보기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아, 이현숙 PD, 이 모자 가정, 뭐 그냥 아이와 엄마가 같이 사는 가정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더 정확한 뜻은 어떻게 됩니까? 네, 쉽게 설명을 하자면 모자 가정은 그 엄마와 18세 미만의 자녀가 함께 살고 있는 가정을 말하는데요. 최근 이혼이나 경기 불황 등의 사회 변화로 인해서 그 수가 크게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우리나라에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 예, 현재 그 우리 사회 모자 가정은 총 193만 가구인데요. 네. 그 이는 전체 가구 수 중 12% 정도에 달하는 비율입니다. 이 중에서도 저소득 모자 가정은 무려 100만 가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남성 가구주에 비해 경제 회복 속도가 상당히 떨어지면서 대표적인 빈곤 집단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4일 독산동에 있는 한 초등학교 예비 소집일. 이날은 대부분의 엄마와 아이에게 참으로 특별한 날입니다. 그런데 승희는 표정이 밝지 못합니다. 승희야 너 몇 동이야? 부천 2동 아니야? 2동이다. 4동이야? 엄마 대신 옆집 언니들과 이곳에 와야 했기 때문입니다. 가면 되나요? 네, 가세요. 저 1019번 줄 이슬아. 언니들이 한다고는 해도 엄마의 빈자리는 티가 나기 마련입니다. 취학 통지서도 미처 챙겨오질 못했습니다. 그 시각 승희 엄마 박종례 씨는 마트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일을 시작한 지도 벌써 5년. 3년 전 이혼을 한 직후부터는 이 일이 유일한 종례 씨의 생계 수단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기 큰애 예. 예비 소집일이잖아요. 예. 근데도 못 가고 돈 버느냐고 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됐죠. 그래서 마음이 아프죠. 내가 같이 갔어야 되는데 그래도 큰애인데. 저녁 6시. 대부분의 어린이집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에는 집에 돌아가는 아이들로 인해 한바탕 소란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대열에서 예외인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아이들 60명 중 4명은 집에 가지 못합니다. 그중에는 승희와 동생 승민이도 포함돼 있습니다. 승희 가방 안 싸? 네. 왜? 집에 안 가잖아요. 남매는 엄마가 마트 일을 시작한 5년 전부터 어린이집에 맡겨졌습니다. 이곳에서 젖병과 기저귀를 떼고 말과 글도 배웠습니다. 그야말로 여기서 자랐군요. 예,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자 남매의 어린이집 생활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일주일에 닷새는 이곳에서 잠을 자게 된 것입니다.
엄마 박종례 씨는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 13시간 일을 합니다. 카운터를 보고 물건 정리도 하지만 오토바이로 배달까지 나섭니다. 일 시작 후 몸무게도 12kg이나 빠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받는 월급은 90만 원. 이게 하루에 배달 건수예요, 보통 뭐. 이게 지금 몇 건이나 되는 건가요? 한 30건은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 이야, 그럼 이거 하루 종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아침부터. 굉장히 힘들겠어요. 조금 무거운 거 들고 5층 정도 올라갈 때 그럴 때가 최고 힘들죠. 보통은 남자가 배달일을 하죠? 예, 근데 저는 이거 제가 좋아서 해요. 매장일도 하지만. 이게 툭 튀고 우선은 대화도 할 수 있고 바람도 쐴 수 있고 제가 원래 좀 답답한 걸 싫어하거든요. 늦은 밤 엄마 종례 씨가 어린이집을 찾아왔습니다. 아이들 얼굴이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네. 하루 종일 마트에서 일을 하느라 지칠 대로 지친 몸이지만 종례 씨는 가끔씩 이곳에 들러 아이들의 잠든 모습을 눈에 담아둡니다. 그런데 요즘 종례 씨에게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아이들을 보육원에 맡겨야 할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번다고 벌어도 맨날 큰 모양이고 빚은 빚대로 도로 늘고 그러니까 그래서 마음을 먹게 된 것 같아요, 내가. 한다고 하는데 번다고 버는데도 맨날 그 모양이잖아요. 맨날 이렇게 살고 애들한테 그런다고 해서 아무래도 더 잘해주는 것도 아니고 저는 갚는다고 봐, 갚는데. IMF가 터지면서 생활고를 견디지 못한 남편은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양육비는커녕 종례 씨는 빚 3천만 원을 떠안게 됐습니다. 악착같이 모아 사채 1천만 원은 갚았지만 은행빚 2천만 원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여기 이거 도시가스 이것도 이제 끊기겠는데요? 끊겼어요. 네? 끊겼어요. 정부 지원 같은 건 없습니까? 예, 종례 씨는 2년 전 저소득 모자 가정에 선정됐습니다. 한 달에 한 아이당 2만 원씩 총 4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었습니다. 하루 500원 꼴입니다. 이게 올해부터 5만 원으로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하지만 아이를 키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빚만 없다면 어떻게든 살아보겠지만 이자와 원금까지 갚아가자니 생활은 언제나 적자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남매 어린이집 보육비도 많이 밀려서 1천만 원 가까이 됩니다. 아이고. 이렇게 쭉 이렇게 적어놓은 것 같아요. 엄마한테 뭐라고는 하지는 않지만 저도 이제 답답하고 속상하니까 에, 뭐 먹이는 거 하고 이거는 보내야지, 그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맨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것 때문에 조금 이제 언성 높으면서 좀 그랬죠. 그래서 엄마가 결정을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너무 딱딱하다. 그래? 안 눌러져요. 아, 딱딱해. 일 많이 해서 너무 딱딱해요. 모처럼 엄마와 남매가 한자리에 너무 모였습니다. 딱딱해서 손이 아프다. 오랜만에 엄마를 만난 아이들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질 않습니다. 그러나 엄마 종례 씨의 마음은 더없이 무겁기만 합니다. 이미 보육원의 전 단계인 센터에 아이들을 보내겠다는 연락까지 해놓은 상황입니다. 어린 남매에게 보육원에 잠시 가 있으라는 말을 꺼낼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받을 상처를 생각하면 차마 입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아이들도 엄마가 고생하는 건 잘 알고 있는 것 같네요. 참 마음이 힘들겠어요. 근데 실제로 부모 이혼 후에 이 보육원에 맡겨지는 아이들이 많다면서요? 네, 최근 이혼하는 가정이 증가하면서 엄마와 아빠가 따로 살다가 보육원에 맡겨지는 아이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취재팀이 찾아간 이 보육원에서도 어린아이들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이 보육원의 경우 원생들은 모두 82명입니다. 이 중 2003년에 입소한 아이들이 29명, 작년에는 15명이 맡겨졌다고 합니다. 작년과 재작년에 걸쳐 들어온 아이들이 전체의 절반을 넘고 있었습니다. 입소 동기에 이혼, 뭐 모자 가정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엄마랑 살다 맡겨진 아이들이 많군요. 예, 어려운 형편상 아이를 맡겨놓고 가끔 만나러 오는 경우도 덜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처음에 약속과는 달리 아예 발길을 끊는 부모도 적지 않습니다. 엄마는 이름도 몰라요? 아빠 이름은 뭐예요? 엄마는 이름도 몰라요? 그럼 얼굴은? 어머나, 엄마는 한 번도 안 왔어요, 여기? 처음 들어올 땐 엄마, 아빠 이름을 기억하거든요. 그냥 허전하게 다 기억합니다. 그런데 4, 5년, 6년 안 하면 잊어버리고 이름 모른다는 거예요. 그 말은 진짜 이름을 잊어버려서 모른다는 건지 아니면 그죠? 아이들 마음속에 엄마, 아빠 이름을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건지. 지워버린 거예요? 네. 예. 보육원에서 공부벌레로 소문난 소연이도 지난 설날을 가족 없이 이곳에서 쓸쓸히 보내야 했습니다. 소연이는 6살이 되던 지난 98년 엄마에 의해 보육원에 맡겨졌습니다. 그때가 굉장히 추웠습니다. 그 아이는 너무 정말 제가 기억이 생생한데 바로 이 자리에서 상담했는데 무작위 울었어요. 엄마 따라간다고.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자 소연이는 24시간 놀이방에서 주로 생활하며 엄마와 살았습니다. 그런데 6살 무렵 교통사고를 당한 엄마가 소연이를 보육원에 맡긴 것입니다. 파마머리. 파마머리? 아, 이렇게 조금 커트로 긴 다음에 조금 곱슬. 곱슬하고? 그 후로 엄마 여기 왔어요? 안 와요? 엄마 온다고 하지 않았나? 온다고는 안 해요. 언젠가 찾아올 엄마를 위해 소연이는 뭐든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성적도 1등을 다투고 자격증도 여러 개 땄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끝내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좀 미울 때도 있나? 엄마가 미울 때요? 응. 아, 미울 때요? 응. 그냥 생각할 때. 그냥 혼자 생각해. 혼자 생각해. 어떤 점이 미워요? 그냥 보육원에 맡기는 건 좋은데 안 찾아왔어. 여기에 물 안 온다고? 일주일 후 종례 시집을 다시 찾아가 보았습니다. 아가리 예쁨 얼마나 예뻐 알짝 몸매가 좋으면 얼마나 좋아 으쓱 얼굴도 별로 몸매도 별로 하지만 나도 짝 짝짝 잘했어. 엄마 종례 씨의 표정이 한층 밝아 보였습니다. 아이고 우리 승민이 잘했네. 김치? 아이들을 보내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자기 맛있는 거 안 사서 된다고. 쟤네들 보내고 나면 내가 못 견딜 것 같아. 쟤네들 때문에 일하는데. 엄마 종례 씨의 선택이 가능했던 건 당분간 남매를 더 돌봐주겠다는 어린이집 원장의 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열심히 하셔야지. 어머니도 열심히 하시고. 한 1년만 더 도와줘. 더 도와주면 뭐 어떻게 뭐 내년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뭐 더 되겠지. 1년만 어떻게 많이 양보할 수밖에 없어. 애들 때문에. 나가 또 그렇게 보낼 수도 없는 거고 1년만 더 도와주면 뭐 우리 1년이 최대의 고비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이제 뭐 승인이 그러고 나서 승민이 뭐 내후년에 또 학교 가면 더 나가 따지겠지 뭐 열심히 사시고 힘들어도 애들 보고 저 이쁜 놈들 어디다가 갖다 맡기시고 엄마 종례 씨는 훗날 지금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믿고 싶다고 했습니다. 응? 부러졌다. 일요일 점심시간, 엄마와 남매가 분식집을 찾았습니다. 승희야. 네? 우리 이거 밥 다 먹고 네. 우리 오늘 저녁에 집에서 자고 네. 내일 아침에 일찍 가서 네. 다섯 밤 자고 또 보자. 네. 알았지? 네. 승희 착해. 승희도. 네. 승희도 엄마 몇 밤 자고 볼 거야? 다섯 밤. 유치원에서 몇 밤 자?
다섯 번. 다섯 번 가면 엄마랑 보지? 네. 알았지? 네. 그동안 엄마 잘 듣고. 네. 지금 엄마가 기댈 수 있는 건 내년에는 지금보다 상황이 더 나아질 거라는 희망입니다. 그러나 그 막연한 희망만으로 남매를 지킬 수 있을지. 종례 씨가 또다시 똑같은 고민을 하는 날이 오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이 어려운 모자 가정, 아이들한테 정말 큰일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이현숙 PD, 그래도 아까 앞에서 살펴본 승인회, 여기는 다행인 경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다행히 아이들을 시설에 맡기는 상황까지 가지는 않았으니까 급한 위기는 넘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엄마 박종례 씨의 고민은 언제든지 다시 재현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굉장히 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 모자 가정이 처해 있는 문제들 중 가장 큰 건 뭡니까?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사회 전반적으로 그 이들에 대한 인식조차 제대로 안 돼 있다는 데 있고요. 네. 그 IMF 이후에 계속된 경기 불황은 모자 가정을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갔습니다. 여기에 주위의 따가운 시선과 편견까지 시달리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소득 모자 가정이 처한 현실, 그 현장을 나가봤습니다. 취재팀이 찾아간 곳은 서울에 있는 한 여성 쉼터. 주로 이혼 직후나 가정폭력으로 집을 나온 여성들이 아이들과 함께 머무는 곳인데요. 문의 전화가 끊이질 않고 있었습니다. 가출을 하신 상태입니까? 예. 아이가 있나요? 네. 아이가 몇 살이에요? 11살이고요. 이 12월 들어서면서 도움청하는 사람도 많아졌고요. 요즘에는 도움청하는데 거절하는 숫자가 더 많아요. 요즘 거의. 남편의 폭력을 피해 6개월 전부터 어린 딸과 함께 이곳에 머무르고 있다는 윤 씨. 아이와 함께 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절감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 한 사람으로. 그래서 많이 힘들지 아이들 기르는 거 정말. 버리는 아이들도 버려진 아이들도 많다고 하는데 그 심정을 어떤 한편으로는 이해가 돼요. 이런들을 모르는 사람들은 사실 진짜 막막해요. 아이들 버리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모자 가정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생계와 육아를 동시에 책임져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는 절차를 밟아 이혼을 한 이혼 가정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양육비를 받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입니다. 양심 있으면 양육비를 줘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혼자 애들 둘 키우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아무것도 안 줘요. 쌀도 농사자도 그런 것도 없어요. 한 조사에 따르면 이혼 시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받는 경우는 20%에 불과했습니다. 이혼할 때 그 이혼 문제에 너무 이렇게 몰두하다 보니까 자녀 양육에 대해서는 합의 안 한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다음에 자녀 양육에 대해서 합의를 하거나 혹은 법원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아예 아버지가 스스로 지급하지 않으면은 그것을 강제로 받아내는 데 법 제도상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똑같은 빈곤에 처해도 남성에 비해 여성 가정의 빈곤 회복률은 현저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남성 가장에 비해서 여성 가장이 3배 이상의 빈곤율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좋은 일자리를 얻기가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를 얻어도 낮은 그 임금으로 종사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이 결국에 이제 근로를 해도 빈곤한 계층. 이곳은 대전의 한 쪽방촌입니다. 인생의 막바지에 몰려 그야말로 갈 곳 없는 이들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쪽방촌만 해도 상당수의 모자 가정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가정을 찾아가 봤는데요. 계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계세요? 예, 저희 안으로 잠깐 들어갈게요. 예, 들어오세요. 예. 10년 전 남편과 이혼한 신 씨는 두 딸을 데리고 참 열심히 살아왔다고 합니다. 저 일도 많이 했어요. 손 봐봐, 이게 여자 손인가요? 배추 장사에서 식당 일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칼질을 많이 하고 이거 똑살에 배워갖고 이거 엄청 깎아냈었어요. 그런데 지난 2002년 여름 부엌에서 미끄러지면서 신 씨는 다리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좀 걷는 게 부자연스럽게 보이네요. 예, 그 이후로 걷기가 힘들고 오래 서 있을 수가 없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당신은 참 진짜 펭귄이래요, 나처럼. 엄마 그렇게 걷는다고요? 응. 엄마 펭귄 걸음 걷지 말라고. 그 후 기초생활 수급을 받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요즘은 보조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36만 원. 그거 갖고 생활해요. 밤새 10만 원 주고. 그런데 신 씨에게는 알코올 중독이라는 또 다른 병이 있습니다. 마음의 병을 얻은 엄마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모양인지 큰딸은 지난 11월 집을 나가 소식이 끊겼다고 합니다. 다리 때문에 찾아 나서지도 못한 채 신 씨는 까맣게 속만 태우고 있었습니다. 내가 11월 달에 퇴원하고 왔는데 집에서 자고 있더라고요. 엄마 퇴원하고 왔으니까는 하루만 같이 있자. 그러니까 가버리더라고. 신 씨는 딸이 그리워 술을 먹는 일이 더 잦아졌다고 합니다. 보고 싶으면 빨리 와. 나는 너밖에 없어. 그러니까 밤이면 잠도 안 오고 문소리만 나면 이것들이 왔나 싶고. 그 자퇴하고 또 이런 거가 너무 진짜 어쩔 때는요 진짜 약 먹고 그냥 자살하고 싶어요. 진짜 죽고 싶어요. 10년간 홀로 가정을 꾸려온 신 씨였지만 지금의 모습은 더없이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이 경제활동 능력이 없는 모자 가정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정부 지원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의 턱없이 모자란 지원 때문에 이들의 생활은 더 벼랑 끝에 몰려 있었습니다. 저번 달에 만 원짜리 하나 주고 이번에 2만 원 주더라고요. 3만 원 모아갖고. 5년 전 남편과 이혼한 김 씨는 친정 식구들의 따가운 눈총 속에서도 어린 남매를 꿋꿋이 키워왔습니다. 근데 남동생도 막 싫어하고 그러더라고. 애, 누나는 애들을 뭘로 데리고 오냐고. 그 집에 다 줘버리지. 나 그런 욕까지 먹고서도 내가 다 키웠어요, 친정에. 현재 김 씨네는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돼 한 달 55만 원을 지원받고 있었습니다. 한 달 반값 10만 원을 제하고 나면 세 식구가 생활하기에 빠듯합니다. 나온다는데. 예. 혼자 한 대는 30만 원씩 나온대요. 근데 난 너무 작게, 엄청 작게 나온 것 같아요. 예. 신 씨는 하루 종일 고리를 끼워 생활비를 벌어왔습니다. 그나마 지금은 병까지 깊어 한 달에 1, 2만 원 버는 게 고작이라고 합니다. 구원에 가득 넣어서 2,500. 예, 2,000원. 2,000원. 예, 이거 다 끼야 2,000원이에요. 근데 이 앞에 소개된 신 씨도 그렇고 방금 전 이분도 그렇고 이 지원액이 좀 너무 적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취재팀도 그 점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담당 동사무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확인 결과 3인 가족인 두 가정 모두 77만 원가량을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한 225세대를 관리하거든요. 그러니까 나 30만 원 220세대. 이건 어떻게 조치가? 이거 이제 일본도 이제 증강사 첨가는 저기 최동욱 님이 그 다 받으시겠지. 네, 그 규모네. 아까 네, 말씀하셨던 네, 70 얼마예요? 네, 77만 6,833 원을 지급이 됐다는 말씀인가요? 어림잡아 수십만 원씩 지원이 덜 됐다는 얘기인데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거군요. 네. 그런데 여성 가장 스스로가 안고 있는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그분들도 감추고 싶은 게 있고 그러니까 모든 면에 대해서 다 오픈해갖고 말하는 게 아니라 가릴 것 가리고 아마 그렇게 정확하게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주니까 저희가 파악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자기 어떤 어려움이나 불편화된 상황을 제때제때 와서 네. 얘기를 많이 거의 그렇지. 안 하시는 편이네요. 네. 그렇다고 보시죠. 연석 PD, 그동안에 이 관리소홀로 지원 못 받은 돈, 그건 소급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 담당 복지사는 소급해서 지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 가장들이 결국은 자기 목소리를 좀 더 강하게 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모자 가정을 위한 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 외에 다른 게 있습니까? 국민기초수급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그 저소득 모자 가정이 선정이 되면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2인 기준으로 월 소득 87만 원 미만인 가구로 앞에 소개한 승인회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 월 소득이라는 게 단순한 월 수입이 아니라 전세비, 자동차, 친정 등과 같은 주변 수입 정도까지 모두 감안이 되기 때문에 너무 선정되기가 까다롭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어렵게 선정이 되면 받게 되는 그 혜택은 어떤 게 있습니까? 저소득 모자 가정이 됐을 경우 받는 혜택 중 하나가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에 대한 학비가 지원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큰 자녀가 만 18세가 넘을 경우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밑에 동생들이 몇 명이 있다고 해도 학비를 혜택받을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한 가지는 모자원에 입소할 수가 있는데요. 과연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이곳은 서울 노원구에 자리한 한 모자원입니다. 모자원은 서울에 6곳, 전국적으로는 68곳이 있다고 합니다. 엄마와 아이가 같이 생활할 수 있는 데죠? 그렇습니다. 입소 기간은 3년이고요. 집세를 비롯해 일체의 공과금도 없습니다. 더불어 매달 1인당 10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이처럼 유리한 조건 때문에 모자원에 입소하고자 하는 지원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여기 들어오고 싶어서 대기하는 엄마들 많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주변에서 듣기 어떤 정도인가요? 진짜 낙타가 가득고 들어가기만큼 어렵다 그러시거든요. 제가 다른 지역에서 이쪽으로 희망하겠다 그랬을 때 최소한 2년 정도는 기다려야 된다고 들었어요. 어렵게 사시던 분들이기 때문에 우선 와서 보면 이제 집도 좋다 그러시고 또 일단 이제 그 집세가 안 나가니까 거기 왜 서울 시내에서 지금 월세나 전세 얻으려면 이제 가격이 만만치 않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일단 해소되고. 그런데 이곳을 취재하던 중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자원에는 총 24세대가 들어갈 수 있지만 현재 입소해 있는 가구 수는 21세대. 3세대분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근데 인기가 그렇게 좋다는데 왜 그런 겁니까? 모자원 입소 결정은 담당 구청에서 하고 있었는데요. 통보가 안 된 것은 아닌지 확인해봤습니다. 구청에다가 그 모자 가정이 퇴소했다고 즉각 통보는 하셨죠? 네, 바로 하죠. 바로 해야지 돼요. 왜냐하면 이게 또 이제 그 생계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바로 나가는 거예요. 최소한 일주일 이내에 통보를 하게 됐어요. 담당 구청을 찾아가 봤습니다. 구청 담당자는 입소 명령을 내려도 대기자들의 사정상 바로 입소를 할 수 없어 지연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좀 전에 저희가 입소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해드리거든요. 그 신청자들에 대해서요. 근데 이제 입소 결정 되고 나서도 그분들이 통보를 받으시고도 어떤 뭐 아이가 청소년기에 있다든가 뭐 그런 경우 또 개인 어떤 뭐 지금 전세에 살고 있는 집을 뺄 수 없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직장이 뭐 거리라든가 이런 상황 때문에 입소를 그냥 보류해놓고 계시고 이제 입소를 저희가 입소 결정을 냈을 때 바로 못 들어오시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대기자들의 사정이 있었고 다른 빈 세대들이 먼저 채워졌다고 해도 8월, 9월, 11월에 퇴소해 길게는 6개월까지 집이 비어 있었다는 것은 잘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1~2개월보다 더 많이 걸린 때도 있었나요? 사실은 안 걸리죠. 더구나 현재 이 모자원에 입소를 희망한 대기자만도 16세대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대기자들이 이런 사실을 알면 조금 납득이 안 가겠는데요? 예, 결국 담당 구청은 대기자들에게 입소 결정만 내려놓고 원활한 입소를 위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모자 가정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은 거꾸로 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난해 국감에서는 여성 가정들을 위한 취업훈련 예산과 사업 실적이 2000년 이후 계속 감소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예산도 줄어들고요.
그나마 90억 원까지 예산을 책정해놨던 2004년도까지도 그걸 여성들에게 다 썼냐면 아니에요. 여성들에는 한 60% 정도? 나머지는 보니까 공무원 인건비로 전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인건비 전용한 걸 지적을 하니까 그 금액을 이번에 삭감을 해놓은 거죠. 담당 부서인 노동부를 찾아가 사실 확인을 해봤습니다. 예산을 사전적으로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적으로 그 예산을 전용한 것이 아니라 사후적으로 불용액 남은 것이 전용된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담당자는 보건복지부 사업이 확대되면서 노동부 예산이 줄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2년도에 아마 대폭 감액이 됐습니다. 그거는 2002년도에 우리나라 이제 그 보건복지부에서 자활 직업 훈련이 생기면서 여성 가정의 상당수가 그 훈련 대상에 편입됐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예산이 한 50% 감액이 됐고. 그런데 보건복지부의 얘기는 달랐습니다. 그 직업훈련이나 고용활성은 행정권한의 미흡하게 가는 규정에 의해서 노동부가 일반에서 하도록 했거든요. 노동부에서 일반에서 하죠. 네, 저희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서 기초생활보장법 상에서 각종 융자는 저희가 하고 직업훈련하고 취업활성과 고용지원은 노동부에서 일반적으로 하도록 했거든요. 오히려 저희가 하는 자활사업 중에서 직업훈련이나 취업훈련 관련 것을 노동부에서 지금 여성 가장을 위한 훈련 예산이 감소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여성부의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성부가 여성 가족부로 됩니다. 그럴 때 중요한 사업 그 법이 지금 모호부자복지법과 건강가정지원법이 우리한테 넘어와요. 우리가 가족정책에 이제 총 책임을 지는 부서가 됩니다. 여성부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관심을 갖는 사업이고 향후 이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어요. 네, 고민하고 행동에 옮겨야죠. 네. 제주도 동쪽 끝에 자리한 우도입니다. 취재팀은 이곳에 물질을 하며 다섯 자녀를 혼자 키우는 해녀 엄마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갔습니다. 우리 모양인데 멀리까지 가서 물질을 하나 봐요? 예, 젊은 사람들은 먼 바다에서 물질을 해야 한다는 해녀들만의 규율 때문이라고 합니다. 살을 내는 추위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고 있었지만 점심도 거른 채 물질 시작 5시간 만에 엄마는 바다에서 나왔습니다. 춥진 않으세요? 네. 춥진 않아요? 지난 97년 문숙 씨는 나이 서른에 남편과 사별을 했습니다. 남편이 남기고 간 건 빚덩이와 다섯 자녀뿐. 15살부터 해왔던 물질은 아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절박한 생계수단이 되었습니다. 이야, 굉장히 크네. 야네 엄마는 많이 했어요. 이게 많이 한 거예요? 예, 야네 엄마는 많이 하고 난 사람들은 잘 못했어요. 그래요? 예. 한 달 수입은 50만 원에서 70만 원 선. 그래도 얼마 전에는 단칸방이었던 집을 새롭게 고쳐 아이들 방을 마련했습니다. 먹고 살기는 힘들어도 자식 교육만은 시키겠다는 엄마의 마음을 읽고 큰아들 경식은 2005학년도 대학 새내기가 되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대견하겠어요. 네. 강의 시간이 보니까. 처음에 대학 들어갈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요. 딱 엄마께서 등록금까지 마련해가지고요. 너무 좋아가지고요. 잠도 못 잤어요. 남편이 죽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어떻게 살까 눈물로 지새우던 날이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8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돌아보면 모진 세상의 한파를 헤쳐나갈 수 있었던 것도 순전히 다섯 아이들 때문이었습니다. 애들 있으니까 힘나는 거죠. 애들이 없으면 뭐 힘날 것도 안 나고 어디 나갔다 와도 애들 보면
힘이 생기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아이들은 엄마의 근심거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이 돼 있지만 대학에 들어간 경식의 등록금은 지원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애들 교육은 시켜야죠. 예. 받아야 할 물건은 없죠. 돈은 들어갈 때 하죠. 그 생각해봐. 잠도 안 와요. 큰아들 경식이가 만 18세가 되면 그나마 받고 있던 기초생활수급도 끊어지게 됩니다. 대학에 들어간 기쁨도 잠시, 이들 가족에게는 더 큰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머니는 강하다는 말이 있긴 합니다만은 엄마가 있다고 해서 모자 가정에 처해 있는 절박한 현실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자 가정의 빈곤 문제는 그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의 문제이고 그래서 우리 사회 미래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새로 출발하는 여성가족부가 이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쏟을 예정이라고 하니까 기대가 됩니다만 저소득 빈곤 모자 가정의 생활 안정과 지원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을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작별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 회사의 정기 인사이동으로 부서가 바뀌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 PD수첩이 처음 생긴 해인 1990년 이래 지금까지 중간에 들락날락하긴 했지만 주로 PD수첩과 함께 PD생활을 해왔습니다. 이 오로지 시청자 여러분의 격려와 지지 덕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늘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PD수첩은 다음 주와 다다음 주를 쉬고 다시 새로운 얼굴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뵐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뜨거운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